9월 22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득점을 위해서 스틱으로 격렬하게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가 주최 주관한 2022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국제 통합 스포츠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 팀을 이루어 훈련하고 경기에 참가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발달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과 평등 가치의 목적을 두고 개최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통합 스포츠의 확산과 그리고 통합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동아시아 4개 팀을 초청하여 진행하였으나 이번 대회는 국내 통합 스포츠단 29개 팀 370명이 참가했습니다. 총 5종목으로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지난 4월에 진행된 2023 스페셜 올림픽 하계 대회 통합 스포츠 선발전의 기록과 합산하여 내년에 열리는 2023 스페셜 올림픽 세계 하계 대회에 출전할 국가대표 선수를 선발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꼭 대회에서 우승해가지고 국가대표를 꼭 한번 되고 싶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특별하게 포항 명도학교를 초청해서 이벤트 경기도 진행합니다. 스페셜 통합 위원회에서 특별하게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참가하게 됐는데 우리 학생들이 이 대회를 나온다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줬습니다. 너무 잘해주고 그래서 자신감을 생기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문화부스와 문화의 밤,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장애 체육인 대상 실태조사 인터뷰 등 다양한 행사도 열립니다. 2022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 국제통합 스포츠 대회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강원도 인제일원에서 진행됩니다. 복지TV 뉴스 전우주입니다. 도서관리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 김제시립도서관이 인공지능 도서기술 장비를 도입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서비스는 플라이북 스크린과 문학 자판기로 플라이북 스크린은 터치 스크린을 통해 성별, 연령, 관심 분야, 기분 상태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취향에 맞는 도서를 추천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문학 자판기는 높이 1m의 크기로 버튼만 누르면 시, 수필, 소설 등 고전 및 현대 문학 작품의 명구절이 인쇄되어 나오는 서비스로 사랑과 위로, 재미, 휴식 등 취향에 따라 주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4차 혁명 시대에 맞는 변모하는 도서관을 보여주고자 김제 시립도서관에서는 플라이북 스크린과 문학 자판기를 도입하였고요. AI 기반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추천받을 수 있는 그런 기기를 도입했습니다. 이로써 시민들께서 작은 위로와 힐링이 되는 도서관을 이용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소연숙 시립도서관장은 독서는 글에 대한 친숙함과 함께 상식과 교양, 그리고 문학적 감성까지 쌓을 수 있는 취미 활동이라며 코로나뿐만 아니라 일상에 지친 주민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통해 위로받고 독서 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바람을 전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발맞춘 AI 도서 시스템은 김제도서관의 새로운 문화정보의 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도서 선택에 어려움을 겪었던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독서 문화를 활성화시키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장유진입니다. 전남도가 수산업과 해상풍력 발전이 공존하는 해외 선진지 사례를 거울삼아 전남형 공존 모델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전북도와 목포대, 군산대 등과 함께 국가연구개발 공모사업에 도전해 해역환경과 특성에 적합한 공존 모델 실증 연구개발 사업을 유치해 국비 19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일까지 실시한 사례조사에는 해외 선진 해상풍력단지와 연구기관을 방문해 수산업과 해상풍력 발전 공존 모델 개발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해역별로 서해안형과 남해안형으로 나눠 서해안형은 공존형 어선업 모델과 양식업 모델로 개발하고 남해안형은 양식 관광업 병행 모델을 적용해 해역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공존 모델을 마련합니다. 전남 수산업을 지속가능한 먹거리 산업으로 연계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단지별 가능한 어구어업과 풍력단지 내 양식장 간격 등 안전기준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전남도는 어업인이 지속적으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전남형 수산업과 해상풍력 공존 표준 모델을 정립할 계획이라 전남도 수산업과 에너지의 공동 발전이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월표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